네, 여러분, 우리 챗GPT 4.0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왼쪽 밑에 익스플로러 GPT를 누르시고, 네, 누르시고, 여기에서 RIO, 네, RIO라고 영어로 치세요. RIO라고 치면, 이제 챗GPT 프롬프트 생성기가 나올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보시죠. 눌러보시고, 그러면 챗GPT 프롬프트 생성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기에 가셔서, 네, 한번 들어가서 쭉 보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곳인가? 챗GPT 프롬프트 만들기. 네, 여기에는 그 역할, 지시, 결과값 지정이 잘 되도록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이제 프롬프트 생성기란 말이에요. 네. 가보면 얘가 그 사용자가 많아요. 네, 많고. 여기다가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스타트 챗 누르시고요. 네, 스타트 챗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치냐면 이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아까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챗봇을. 네. 저는 그러면 무슨 챗봇을 만들 거냐? 네. 교환 작성, 경영 보고서, 논문 작성 다 있으니까 소설 쓰는 챗봇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소설 쓰는 챗봇. 소설 쓰는 챗봇. 프롬프트 제안해줘. 여러분들도 하나, 지금 하나 그 챗봇을 하나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소설 쓰는 챗봇 프롬프트 알려줘. 자, 구영기님은 그거 우리가 확인한 거 있잖아요. 네. 탄소 배출량 챗봇 프롬프트 알려줘. 뭐 탄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건 원하시는 거. 네.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싶어요. 소설을 쓰는 챗봇 프롬프트 알려줘라고 딱 눌렀더니 얘가 이제 그 아까 그 역할 그죠? 네. 그 옆에 또 입력가, 출력 등등의 역할 지정 잘 나오죠, 이렇게. 네. 원장님, 역할, 네. 익스플로 GPT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서 그 채팅창에다가 서치에다가 RIO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RIO, RIO. 네, 영어로 RIO, 아, 영어로 RIO요? 네, 리오, RIO. 저는 한글로 RIO를 써버렸어요. 영어 네네. 아, RIO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알아요 치면 요게 떠요. 챗GPT 프롬프트 생성기. 네, 알아요. 엔터를 딱 치는 거죠? 아니죠? 네, 그 엔터 위에 치세요, 엔터. 엔터 치면 돼요? 네네. 아, 그 위에 생성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거 누르시고, 뭐, 스타트 뭐 누르시고, 저는 소설 쓰는 챗봇인데, 우리 구영기 대표님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뭐 탄소 배출량 산출하는 챗봇 만들고 싶어. 그럼 얘가 뭔가 프롬프트를 딱줄 거야, 이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랬더니 역할 지정 얘가 해주죠. 네. Act as your creative writer라고 되어 있고 상황. 네. 상황은 이제 그 사용자가 제공한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 테마를 바탕으로 소설 쓰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챗봇은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창의적인 요소들을 질문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설을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값은 네, 뭐 판타지, 과학소설, 미스테리, 설정, 시간, 장소 세 개만 집어넣으면 소설을 쓰고 써줄 것 같아요. 캐릭터 이름도 적어주고, 이야, 정말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단계별 지시사항이 나오잖아요. 아까 논문에도 나온 것처럼 단계별 지시사항. 첫 번째, 사용자로부터 소설의 장르를 물어봅니다. 장르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세계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요 캐릭터에 대한 그 이름, 성격을 넣습니다. 네. 소설의 개요를 작성합니다. 네, 첫 장을 작성하고 계속 진행할지 물어봅니다. 단계적 지시사항을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프롬프트를요. 네.
그다음에 제약 조건, 네, 제약사항, 네, 제약사항 나와 있죠. 답은 코리안으로 해줘. 네, 한국말로 해줘. 되어 있고, 네, 출력값은 이렇게 해서 소설의 첫 장을 만들어줘라.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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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 나왔죠? 네. 그러면 얘를요 복사하세요. 롤부터 밑에 있는 제약사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웃풋 이그젬플까지 복사하세요. 복사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복사하신 다음에 네. 만드는 방법은 왼쪽 옆에 익스플로러 GPT-3 다시 누르세요. 누르고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누르세요. 크리에이트.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여기서 다시 또 크리에이트로 눌러볼게요. 크리에이트. 네.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름을 뭐로 할 거냐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로 하셔야지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든 예를 들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아니면 넷제로와 관련된 이런 관심 있는 사람이 외국 사람들 돌아서 해볼 수 있도록 네, 해볼 수 있도록 영어로 이름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영어로. 네. 근데 영어로 나오잖아요, 얘가요. 영어로 나오면 일단은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해볼게요. 한글로 번역해줘. 네, 뭐라 질문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한테 한글로 번역해줘. 그랬더니 이제 움직입니다. 챗봇을 만드실 때 RIO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논문에서 배웠던 거 집어넣으시고 네. 그리고 이따가 배울 후카츠 프롬프트에서 나온 것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엉뚱한 거로 나오네요. 한글로 번역해줘. 얘랑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네, 소통이. 네. 나는 챗봇 이름을 잘안 나오면요. 챗봇 이름을 영어로 소설 쓰기. 소설 쓰기로 하고 싶어. 솔직히 영어로 뭐라고 나오겠죠? 챗봇 이름을 영어로 소설 쓰기. 네, 잉글리시 노벨 라이터라고. 아니, 영어 말고 이제 그냥 노벨 라이터. 그러면 노벨 라이터. 붙여넣기. 노벨 라이터로 해줘. 영어로 쓸거 아니고 한국말로 쓸 거거든. 그러니까 노벨 라이터로 해줘. 질문을 하면서 챗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말 소설 쓰는 네, 그런 이미지 프로필이 만들어졌죠. 네. 네, 노벨 라이터로 했대요. 노벨 라이터로. 그래서 영어로 이 제목을 만들어 놓고 네. 영어로 해야지만 외국 사람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용해야지만 수익금이 생기는 거예요. 향후 몇달 지나면 아마 오픈 AI에서 사용자가 많은 분들은 아마 뭘 준다고 합니다. 예. 우리 배미주님, 지금까지 방문자가 몇 명이나 돼요? 배미주 교수님. 가족. 100플러스라고 나와 있어서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요. 아까 보면 들어가면 거기 그 RIO처럼 뭐몇 K 나온단 말이에요. 네, 100플러스. 100플러스 저는 아직. 100개 이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100명 이상이 네. 불어서 봤다는 얘기네요. 그럼 근데 조만간 제가 이제 지금 포가 지금 안 돼가지고 쉬라고 그래가지고 낮에 많이 써서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제거 링크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링크 들어가서 한번 올렸어요.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배미지 교수님이 만든 이 챗봇에 진짜 100명 많이 이상이 나오지?
돌아가지고 진짜 했다고 맛있겠다.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요. 오른쪽 가서 컨피규어 누른 다음에 네. 여기에 노벨 라이터로 했고 디스크립션도 그냥 노벨 라이터로 할게요. 노벨 라이터. 노벨 라이팅. 노벨 라이팅.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인스트럭션이 나왔는데 요거를 싹 지우고 아까 복사해 온그 아라요에서 복사해 온거 그거를 붙여넣기 하세요. 그냥 붙여넣기. 그 아라요에서 복사해 온 그거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논문에서 나온 것도 거기 그 적당한 데다가 집어 넣으세요. 네. 적당한 데다 집어 넣으세요. 아까 그 아라이오에서 나온 네. 그거 갖다 집어 넣으세요. 이거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그게 네. 아까 나왔던 거를 집어넣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복사한 거를 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메모장에다 붙여넣고 그리고 수정해서 넣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설 쓰는 챗봇 프롬프트 다시 해볼게요. 소설 쓰는 챗봇 프롬프트 제안 해줘. 소설 쓰는 챗봇 프롬프트 만들어줘. 볼게요. 뭐라고 나오나? 네. 쭉 나옵니다. 네. 이 프롬프트는 소설가의 역할을 수행한답니다. 네. 이렇게 막 까맣게 뭐가 나와도 고민하지 마세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외국 사람들도 쓰고 한국 사람들도 쓰는 것을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한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사. 해서 그 챗봇에 가셔서 이제 수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집어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스트럭션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네. 역할 지정, 네. 노벨리스트 상황, 입력가. 네. 여기다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논문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충분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 질문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추가해서 소설을 써줘. 심호흡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더 나은 답변을 하면 100달러 팁을 줄게. 단계별로 생각해.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값에다 한번 추가해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 나중에 거기다가도 우리 그 스카치 프롬프트 기법에 나오는 것 그것도 좋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죠. 상황, 네. 입력가, 네. 지시사항, 네. 지시사항에다 전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벨라이터 만들었고, 그리고 업로드 파일에다가 이제 이런 소설, 네. 소설 하나를, 내가 쓰고 싶은 소설 하나, 샘플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네. 업로드 파일에다가 누르고, 내가 쓰고 싶은 소설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영기 대표님은 여기다가 여러 가지 뭐 탄소 배출량 뭐점그 체크와 관련된 탄소 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PDF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얘가 그거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집어넣고 나중에 또 필요 없으면 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업데이트 했어요, 업데이트. 그래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신 분들은, 네. 만들어주신 분들은 한번 그 카피 링크 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카피 링크 하셔서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 정옥선님이 나중에 그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시겠어요. 네. 네, 오늘 녹화본 드립니다. 네, 녹화본 드립니다. 그 김성희 이사님한테 전달해 드리세요. 네. 하시고 만든 것을 올려주세요. 여기다 쫙쫙쫙. 장전님도 오 다들 소설 쓰는 거로 막 하셨어요. 노벨 크리에이터. 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좋을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다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러면 구영기님은 요거 만드는 거는 김성희님이 지난 시간에 배워서 굉장히 잘하세요. 잘하시니까 나중에 이거 녹화본 보시고 또잘안 되는 건 김성희님과 같이 탄소 배출 뭐 이렇게 체크하는 탄소 배출량 체크하는 챗봇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복합은 이미 시작할 것 같은데요. 녹화본 챗봇 드립니다. 예. 들어가겠어요. 제가 녹화 좀 하고 있으니까 네, 녹화본 속도 드리니까 들어가겠어요. 처음 이제 할 때나 헷갈리고 막 그러지 한그 이승용 박사님처럼 몇번 해보시면요 몇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승용 박사님 지금 몇개 만들었어요? 챗봇 5개 만들었습니다. 5개요? 예. 예. 그다음에 배민주 교수님 몇 개? 저는 29개였나? 그니까요. 저도 무지만 많이 그냥 막 만들어 봤어요. 안 만들었어요. 가서 보면 저는 교환 작성, ESG 경영 보고서, 논문 작성, 블로그 포스팅, 대학생 진로 상담사, 비즈니스 기획서, 인사명령서 보고서 챗봇,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소설가 챗봇까지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만드는데 이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죠. 한국 사람만 타겟이 아니라 이렇게 비즈니스 플랜이나 아니면 노벨 라이터라고 해놓으면 외국 애들도 이걸 찾아오겠구나. 왜냐하면 그게요 여기서 찾는단 말이에요. 익스플로러 GPT에 가셔서 한글로 치면은 검색이 안 돼요. 영어로 쳐야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벨 뭐 노블이다 NOVEL 네. 라이프나 보면 이게 제가 만든 게 뜨잖아요. 네. 최재형까지 뜨죠. 근데 이 최재형도 영어로 써야 돼요. 배민지 교수님은 뭐죠? 루나 배. 그죠? 무슨 배? 루나? 루나 배. 루나 배. 뭐 영어 음력의 음력? 이름으로 했어요. 네, 뭐, 그렇죠. 거기를 여기다 영어로 이름을 넣으면 이 챗봇을 미국 사람이 만든 거가 보다라고 들어본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러브 검색해 보세요. 여기에 러브 검색하면은 바로 제 거가 위에 바로 저한테는 떠요. 맨 위에. 아마 그래서 전 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이 단어니까 방문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맨 위에. 오, 첫 번째 네. 박수.
거기다 막 이모티콘도 집어넣고 막 이제 막 그랬어요. 이모티콘도 집어넣고 이거 휴먼 릴레이션십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죠. 여기에 있는 프로필도 멋있죠. 루나베. 근데 이거 이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거 저기로 들어가야 돼요. 저기 아래 본인 어디? 컨피그? 아니요. 어디서 바꿔야 돼요? 저도 자기 찰리체로 바꾸게요. 오, 100%, 그죠? 네, 100%. 레이팅은 아직 아무도 안 했네요. 레이팅은 안 했고, 지금 100명 이상이 돌아봤다. 하단에 좌측에 마이 네. 프로필 누르면 프로필. 세팅에 빌더 네. 프로필 고치는 게 있어요. 어디요? 우리 전체. 하단에 네, 좌측. 그 클릭 좌측에. 세팅 네, 그 클릭 요거요? 네, 그럼 세팅 네, 세팅에. 네, 빌더 프로필 맨 하단 맨 밑에 빌더 프로필 프로필. 에이, 네. 아우, 역시 서순내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빌더 프로필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일단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런데 디테일하게 적으려는데 그래서 저도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이름을 좀 미국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야지. 왠지 소설 쓰기 이것도 많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노벨라이터, 빌더 프로필. 이게 지금 돈 내야 될걸요? 그 느낌표 한번 해보세요. 뭐가 아니요, 돈안 느낌표? 내도 되는데. 무슨 돈을 왜 내요? 여기에. 커플레이션 프로미엄 빌딩 디테일하게 하는 아시는 분들 거라고. 여기. 없을까요, 혹시? 아, 저도 링크 중간에 D. 저도 바꿨거든요. 예. 저도 맨 처음에는 한글 이름으로 했다가 이걸 중간에 바꿨는데 지금 제가 제 거가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지금 안 돼서. 근데 저도 여기저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해서 어쨌든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다시 안 한번 지금. 바뀌는데? 이름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바뀌어요. 그죠? 바뀌어요. 바로는 표시가 안 되고, 좀 있으면 바뀌어요. 네임 이즈 파플레이 프롬 유어 빌링 디테일. 네, 제가 나중에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어떻게 바꿨는지. 네, 이렇게 바꿔서 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우리들이 챗봇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 챗봇에다가 우리가 후카츠시 프롬프트 기법을 집어넣으면 더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뭐 입력문, 뭐 출력문, 명령서 그걸 한번 실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후카츠 프롬프트 기법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후카츠 되게 이름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까치 말고 후카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연기님, 돈까치 말고 똑같이 후카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후카츠. 후카츠식 프롬프트 기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카츠식 프롬프트 기법. 네. 후카츠식 프롬프트 기법 설명드릴게요. 네, 나오죠? 네. 후카츠식 프롬프트 기법은 후카츠 다카유키 씨가 개발한 일본식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요 정리 같은 거 잘한단 말이에요. 정리. 그래서 여기에 그샵 넣고 명령서, 샵 넣고 제약 조건, 샵 넣고 입력문, 샵 넣고 출력문. 근데 아까 그 RIO, 네, RIO 프롬프트 엔지니어랑 약간 비슷한 게 많아요. 거기도 제약 조건이 있었죠. 롤이 있었고, 제약 조건이 있었고, 입력문이 있었고, 출력문이 있었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이에요, 이분. 네. 이분이 그 일본의 네. 후카츠상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그 만든 후카츠시 프롬프트 기법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챗토력 というか、チャット영상으로 한번 GPT 力というか、보여드릴게요. チャット AI 力というか、これからの AI との付き合いとの大事これだなからポ本イント。当ちょっと検索力に。
不可思議汎用プロンプト。これで、がこ3れプロンプトが、ね。요겁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명령서. 명령서예요. 그다음에 제약 조건. 제약 조건. 그냥 한문으로 아주 편하게 써 있죠. 우리들이 보기 쉽게. 제약 조건. 요네 가지예요. 명령서,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 요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요거를 캡처하세요. 캡처. 캡처해서 한번 코파일럿에 가든 아수겁에 가든 요거를 번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번역. 네, 번역. 얘를 캡처하세요. 캡처. 얘를 여러분이 뭐 일본 거를 보던 이제 아니면 뭐 미국 거를 보던 다 좋아요. 가서 보다가 아, 요거 캡처해서 한번 번역해보고 싶다. 그죠? 요거 내가 강의자료 쓰고 싶다. 하시면 얘를 캡처하세요. 캡처. 캡처하셔서 우리 정옥선님은 어디 가서 얘를 그 OCR을 여나요? 강성희님이나 네, 저는 PC 버전 카카오톡 제일 상단에 아수겁을 고정해 놨습니다. 그거 좀 꿀팁이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스마트폰에서 아수겁을 열어서 번역해서 다시 보내오거든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 구영규님 이거 대박입니다. 어떤 이제 외국 자료나 뭐 국내 조례가 있으면요, 그냥 갖다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PC 버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부터 네, 잠시만요. PC 버전이 네. 잠깐만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PC 많이 버전으로 해놨거든요. 들어가. 네. 화면 그린 파일을 캡처해서 집어넣으면 그걸 번역이 된다고요? 번역해 줍니다. 번역. 와. 와, 그죠? 정말 잘 글자를 주는 게 들어줬죠. 아니고 그냥 몇달 전에 이승정 박사님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와,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아수겁을 PC 버전에서 열어가지고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아수겁을 PC 버전 카카오톡에 이렇게 들어가신 후에 위쪽 PC 버전? 상단에 보시면 네, PC 버전입니다. 네. PC PC 카카오톡 버전을 버전? 아. 다운로드 네, 하시면 됩니다. PC 버전은 다음. 그래서 그리고 에스컵 여신 열고 후에 네. 위에 돋보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ASKUP 해서 아수겁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채널을 여기 이제 추가하는 게 있는데 추가하신 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상단에 있습니다. 네, 상단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조금 전에 캡처한 거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창이 달라서. 네, 이렇게 못하신 분들은 아수겁에 들어오신 후에, 네, 붙여넣기. 조금 전에 원장님이 캡처하라고 한 그, 네, 영상의 그 텍스트인데 캡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읽어주는데 밑에 보시면 이미지 내용을 번역해줘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된 거를요. 명령서 이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네. 명령서, 당신은 전문 편집자입니다. 다음 제약 조건과 입력 텍스트를 기반으로 최상의 요약을 출력하십시오. 제약 조건, 3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 텍스트, 여기에 입력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출력.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바로 후카츠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에다가 페르소나를 주는 거죠. 당신은 뭐 넷째로 전문가입니다. 다음에 제약 조건과 입력문을 기반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출력하십시오. 제약 조건 이제 여기다가 또 수정하시면 돼요. 뭐 초등학생 빼고 300자 빼고 뭐 중요한 키워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두시고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뭐, 간결하게 안할 거면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제약 조건에다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논문에서 나온 거를 제약 조건에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죠. 제약 조건에. 지금 요거를 세리샘, 아까 우리가 집어넣은 거를 같이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제약 조건에다 집어넣고, 중요한 게 이제 입력문이에요, 입력문. 요 입력문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나는 뭐, 넷째로 전문가인데, 탄소 배출량을 체크하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탄소 배출량 체크하는 뭐, 이렇게 뭐, 수식을 넣어줄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자료를 넣어주면 탄소 배출량을 가장 쉽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줘. 근데 출력 형식?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하던, 표로 하던, 뭐로 하던, 출력 형식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로 하던, 논문 형식으로 하던, 등등등. 이건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자,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 중지해 주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합치시기 바랍니다. 합치세요. 여러분의 문장으로 바꾸세요. 소설 쓰시는 분들은 소설에 맞는 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아까 우리 서순느 쌤이 올려주신 채팅창에 있는 걸 가지고 장전님이 올려주신 걸 가지고 우리 메모장에 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거기에서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메모장을 붙여넣기 하시고 제가 메모장 열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메모장 보이시죠? 메모장에서 수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명령서. 후카츠 프롬프트 기법의 명령서 나왔죠. 그러면 당신은 소설가입니다. 당신은 소설가입니다. 당신은 20년 차. 20년 차. 소설가입니다. 20년 차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소설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변화 주세요. 다음에 제약 조건과 입력 문장을 기반으로 최고의 소설을 출력해 주세요. 소설을 출력해 주세요. 제약 조건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세요. 이렇게 자. 아까 드라마 쓰신다는 정옥선 님도 여기서 지우시고, 넣을 거 넣으세요. 지우시고, 그러니까 논문에서 나온 것들을 여기다 넣어 주세요. 그리고 더 원하는 것들을 제약 조건에 넣어주세요. 충분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 질문해 주세요. 이왕이면 계속 존댓말로 하시자고요. 짠. 복사. 제약 조건에 붙여넣기. 그래서 이 형식을 지켜주셔야 돼요. 샵, 그러면, 아, 샵 명령서 그러면, 아, 얘가 명령하는구나. 샵 제약 조건 그러면 이게 제약 조건이구나. 샵 입력문 그러면 아 이게 입력문이구나 라는 게 이제 여기에 어떤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기호. 입력문. 보시고 제약 조건 충분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 질문해 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모든 정보를 추가해서 소설을 써주세요. 요거 하나, 이 메모장에다 해놓고요.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설을 써주세요. 보고서를 써주세요. ESG 경영 보고 써주세요. 되는 거죠. 심호흡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써주세요. 더 나은
더 나은 답변을 하면 100달러 팁을 드릴게요. 단계별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제약 조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제약 조건은 안에다가 더 추가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입력문이에요. 입력문에다가. 소설을 쓰는 거니까, 네. 입력문에다가 아까 그 RIO 프롬프트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장르는 이제 뭐고, 네. 그다음에 그 주인공은 네. 뭐고, 주인공은 이제 주인공 이름 써주시면 좋아요. 몇 세? 네. 요. 그다음에 주인공 이름은 여기 원장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입력문에다가 장르는 로맨스고 입력문. 주인공 30세, 25세 딱 하게 되면 이 프롬프트 문장 안에서만 그 챗봇 만들려면 이거는 딱이 사람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챗봇 아니고 다른 거 만드는 다른 지금 거 하시는 챗봇 하는 거 건가요? 아니에요? 네, 아. 지금 일반적인 거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피카츄 프롬프트 기법 배우는 겁니다, 지금. 네. 아, 네.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아까 RIO 프롬프트에서 나온 걸 보고,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피카츄 프롬프트 배우는 겁니다. 챗봇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여러분 거에 맞춰서 하세요. 제거 보지 마시고, 제거 따라하지 마시고, 네. 장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장소. 네. 장소는, 뭐, 어디. 네. 결정은 눈 오는 날. 여기에는 입력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탄소 배출 뭐 이렇게 배출량 뭐 체크를 하더라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네. 써봤어요. 네. 썼고요. 나중에 더 수정하셔도 됩니다. 출력은 소설 했어요.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명령서,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까지 네,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서,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 딱네 가지예요. 네. 복사 해가지고요. 우리 챗GPT로 가는 거죠, 챗GPT. 챗GPT로 가서 거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죠. 챗GPT로 가서 피카츄 프롬프트 기법 지금 하는 겁니다. 피카츄 프롬프트 기법. 네. 그럼 뉴챗에 가서 한번 후카츠식 프롬프트 기법을 넣어보는 거죠, 여기다가. 자, 명령서,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 여기다가 이제 소설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참조해서 써주겠는데 소설 다운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눌러봅니다. 짠. 제목도 얘가 적어줬어요. 네. 소설을 씁니다, 얘가. 정말 잘 쓰는데요. 네.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으며 담소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눈에 비친 세상은 항상 새롭고 신기한 게 가득 차 있었다. 소설처럼 쓰죠, 소설처럼. 네. 여주인공이 전에요.
네. 누나가 거기에서 왜 나오는지 그런 누나가 있어요? 누나, 누나. 누나예요? 누나가 아니라 누나예요, 누나. 역시 반도 주자야 되겠다. 네. 쓰죠. 네. 제가 이렇게 아마 쓰려고 그러면은 소설 작법을 아마 엄청나게 배워야 될것 같아요. 계속. 그, 별거 없었잖아요. 그냥 명령서. 그죠? 명령서,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 한번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첫 장을 쓴 거예요. 얘가. 첫 장을. 그러면 이제 무라카미야. 무라카미 스타일로, 무라카미 소설 스타일로, 소설 스타일로 다시 써줘. 잘 써주면 1,000달러 팁 줄게. 그렇게 잘 써주면, 네. 잘 써주면 1,000달러 팁 줄게. 1,000달러 팁 줄게. 럭커미 소설 스타일로. 원장님, 여기서 그 출력 분량 같은 거, 뭐몇 페이지, 뭐몇 자, 그런 거를 네. 좀 넣어서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출력에다가 뭐몇 페이지로 해줘 그런데, 네, 뭐 무한등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게 하면 안 되고요. 거기 이제 지금 보면 요 정도 쓰다가 더못 쓰잖아요. 얘가 몇자 이내로 해줘. 뭐 이렇게 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줘. 보고서 형식으로 해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랬더니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스타일로 다시 지금 써주고 있어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글이 예쁘네요. 네. 글이, 네. 예쁘게 잘 나옵니다. 네. 내용이 다르죠, 아까랑. 네. 자. 저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네.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강성윤님은 어떤 걸 해봤어요? 아, 저는 1988년도 그 쌍문동 그 응팔 우리 그 드라마 나왔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1988년도에 해서 웹툰 드라마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달러 더줄 테니까 좀 해줘 이랬더니 얘가 에피소드를 각 에피소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화면 공개 한번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화면 그림도 공개를 그리고 보세요. 있는데. 네. 화면 공유를 보면서 한번 해보고, 네. 요런 식으로 안에 있는 내용만, 네. 안에 있는 내용만 바꾸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공유가 안 되나? 지금 얘가 됐어요, 됐어. 멈췄어요. 아, 네. 근데 아직 그리는 에피소드 오늘 중이어가지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죠? 네. 좀 네.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위로. 네, 여기는 위로 가. 웹툰 드라마. 그래서 지금 네. 노 챗GPT 웹툰 드라마 작가 이걸 반대하는 운동이 있잖아. 이거로 막 쓰면 더잘 나오니까. 그렇죠. 주요 지금 인물의 쌍문동의 특성. 기적이라고 제목, 아,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림까지 웹툰으로. 그려줬어요. 야, 근데 웹툰까지 그려준 거예요. 웹툰까지. 그렸는데 네. 남산 같아 보이는데 일본 같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럼 수정해 달라고 그러면 글씨도 되죠. 뒤에 네. 배경을 남산이 아니라 쌍문동에 남산이 보여요? 잘 날씨가 좋으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한글이 깨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뭐 한글은 영어도 그렇게 나오고 나와요. 깨져서,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글 오, 폰트를 어쨌든. 주면 한글 같아요. 그렇죠. 박수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저 이승룡 박사님은 뭐 해보셨을까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 따라서 해봤는데요. 네. 한번 환영궁에서 보여주세요. 어떤 걸 하셨는지. 네. 소설의 첫 장을 썼으면 두 번째 장도 이제 쓰면 되겠죠. 이러이러한 에피소드를 어조로 만들어 주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네.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명령서, 제약 조건, 입력 문장, 출력 해가지고 소설체로 쓰되 20장 분량으로 해줘 그랬더니 네. 얘가 역으로 저한테 질문하네요. 작성하신 지시에 따라 소설 요약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서 모티브가 뭐냐, 또 그렇죠. 네. 찰리와 소냐라는 주인공 이름을 넣었더니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이 있었나? 그 주인공의 성격이나 배경에 대해서 알려줘라. 네. 남산공원 이야기에 어떻게 중요한 장소가 되느냐? 네.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피엔딩이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네요. 그렇죠. 얘가 똑똑한 거죠. 왜냐면 아까 우리 입력문에다가 그런 내용을 안 써주니까 네. 그런 내용을 넣어주면은 이제 입력문이 너무 약한 거죠. 얘는 보면요. 네. 예를 그렇네요. 들어 어떤 에피소드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얘는 더 그렇네요. 박사님 건더 똑똑한 거예요. 얘가 아, 그렇네요. 질문하면 질문을 답해주면 되잖아요. 얘. 네, 에피소드가 알겠습니다. 뭐고 장소가 어디고 등등 넣어주면 된다. 네, 네네. 아우 좋습니다. 네. 박수. 네, 다들 이제 인공지능 소설가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시를 써가지고 이제 그리 할 일이 뭐 점점 시집 많아지니. 그렇죠 시집도 내고 뭐 희화전도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소설을 써서 이제 소설을 써야 되는 그런 네, 그런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녹화본은 이따가 이게 녹화 다 되면 드릴 테니까 네, 구영기님이나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해서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강 후기를 네, 우리 카페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여러분들 뭐 강의안을 드리거나 녹화본을 드리거나 등등등 할 거고요. 구영기님은 처음 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mdkorea.net이라고 치시면 우리 디지털 융합 교육원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오늘 느낀 점. 아까 우리 아수고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수고 보고 느꼈던 거. 그다음에 오늘 배웠던 강성윤님이 가장 열심히 써주셨잖아요. 우리 저. 그 후카츠 프롬프트 기법 배웠다. 제일 먼저 떠요. 후카츠 프롬프트라고 치면요.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최재형 원장은 맨날 여기다가 이거를 쓰라고 그럴까? 대유가 있는 거예요. 그 브랜딩을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디지털 예, 융합교육원 말고 그 후카츠 프롬프트다. 후카츠 프롬프트라고 치면 누가 뜨는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후카츠 프롬프트를 강의한 사람이 제가 두 번째거든요. 네. 그런데 후카츠 프롬프트라고 치면 막 강성희님이나 정옥수님이 제일 먼저 뜰 거예요. 네, 브런치 말고 강성희 뜨죠? 박수. 제일 먼저. 네. 블로그에 제일 먼저 뜬다는 블로그에. 네. 블로그에 뜨고. 또그 밑에 세리샘이 또 세리샘 뜨고 여기에 또 우리 카페가 뜹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다가 후기들을 이렇게 좀 올려 교육 후기 칸에다가 적어주세요. 정성껏 적어주시고 이렇게 다섯 줄만 쓰면 이제 안 보내드려요. 정성껏 써주셔야 돼요. 정성껏. 그리고 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정성껏. 네. 이분도 네. 이런 분들은 안 드려요. 네. 최소한 다섯 줄 이상. 네. 이분도 그렇고. 이분들은, 아, 초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분처럼, 우리 최정숙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분처럼 이렇게 쫙, 누구누구 교수님,
최재형 원장님, 오늘 뭐, 이 논문으로 배우는 그 프롬프트 기법과, 그 다음에 RIO로 챗봇 만드는 방법과, 후카츠 프롬프트 기법 배웠는데, 내가 오늘 배운 거, 느낀 거, 또 내가 실천할 거, 쓰신 다음에 최종 승인 뭐라고 돼 있어요? 홍보용으로 자기 전화번호 써놨잖아요. 이메일도 써놓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해시태그로 디지털 융합 교육원, 샵 디지털 융합 교육원, 샵 최재형, 샵뭐 챗GPT 강사, 샵뭐 치면 여기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대표님, 대표님, 다음에 뵐게요. 네, 조만간에 봬요. 예. 네, 식사만 해요. 네.